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심층 분석. 네, 제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 행위다. 야, 그래갖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북풍 시작이냐, 선거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정치 한 4~5단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응?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너는 실패. 무식하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쟤네는 이제는 너무 무식하다. 왜 무식하다고 생각하냐면, 야, 씨, 진짜, 남북 철도 하나 연결하기 힘든 거 현실 아시죠? 예, 본론부터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 북한에다가 원전도 줄수 있구나. 야,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나는 김종인 말에 의하면, 야,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넘어서, 유엔 안보리를 넘어서, 야, 미국 도란프를 넘어서, 그죠? 아니, 나는 김종인 말만도 북한에 원전 건설하려고 그랬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전 세계의 대통령이구나. 도란프를 넘어서, 유엔 안보리를 넘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원전 지어! 그럼 원전 짓는 거구나.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 대단한데? 오, 야, 나는 니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응? 어떻게 어떤 공무원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현재의 미국과 우리 한미 관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게 뭘 들어 가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뭐였죠? 북한에 철도를 놀라 그러려 그랬더니 철도를 깔라 그러면 무슨 우리나라에 건설 장비가 들어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쵸? 그때 기억나시죠? 북한에 우리나라가 뭘그 철로를 깔라 그러면 우리의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유엔 그 안보리의 협정에 위반이다. 근데 원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구호 물자는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게 미국이 허락을 해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유치하다. 이거는 진짜 실패 중에, 그러니까 선 넘은 정치 공세인데, 얘네들이 이걸 언제 발을 또뺄수 있을까? 어떻게 뺄까 좀 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언제냐면 2018년, 도보다리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진짜 갑자기, 와,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도, 아, 우리 동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이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진짜 이러다가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좀 있으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들 다들 그때 그 남북 화해의 물결이 되게 평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동시킬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많이 사그라졌고, 아, 남북, 민족 공동체 의식이 많이 회복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저는 김종인이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검찰이 던져준 거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검찰이, 옜다! 우리가 산자부 수색해갖고 압수수색해갖고 파일 싹 깠더니 원전 자료 나왔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딱 보고 오 땡큐 한마디로 썩은 고기 던져줬더니 좋다고 물어뜯은 거야. 이 고기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고 검찰이 500 몇십 개의 파일을 조사를 했더니 원전 관련 뭐가 있네라고 하면서 던졌더니 공소장에 던져줬더니 오 우와 대박 그래놓고 지네가 그냥. 예, 검찰이 던져준, 검찰이 제가 보면 이건 선거에 개입한 거죠. 예,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한 어떤, 공작 정치에 어떤 단초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스스로들도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조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지네들도 국정을 운영을 해봤잖아요. 물론 운영을 했는지 국정을 운영을 해본 적은 없겠구나. 최순실이 운영을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쥐새끼가 운영을 했고요. 쥐랑 닭이 운영을 했지 사람이 운영을 하진 않았으니까 어떤 정부 조직의 메커니즘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 남북 이렇게 화해 물결이면 정말로 이거는 그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어떤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 신재생에너지 왜 그쪽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원이 많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 자원 많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남북이 진짜 평화롭게 되고 철도가 이어지면 국민들은 관광을 가고 제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정부가 일개 공무원이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 남북이 산업자원부에서 앞으로 어떤 남북 그 대화 교류가 증진됐을 경우에 산자부에서는 1차적으로 북한의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화력발전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우리가 끌어오거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3자부 1개 공무원의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방침 같이 떠드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무슨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산자부, 그 공무원의 어떤 이런 100번 양보해도 검토는 했을 수 있겠죠. 남북 화해 물결에. 왜? 이 북한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이재용부터 해갖고 대한민국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 현대 SK LG 뭐 다 구속돼야 돼. 그 컴퓨터 뒤져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남북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무슨 기업이 들어갈 건지 걔네들 벌써 플랜 다 짜놨었어. 어? 대한민국 기업들 검찰이 뒤지면 다 이적행위 한 거야. 이게 말이야? 어? 남북이 철도가 깔리고 교류가 증진되면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플랜 다 짜놓은 사람들 이적행위야. 어? 이게 말이야? 어? 상상을 못하게 해요. 상상을. 어? 북한이 개방돼갖고 북한 어디에 어떤 항구가 있고 저기는 물류 동향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이게 말입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개성공단에다가 무슨 공장을 건설해갖고 앞으로 어떤 기계를 돌리고 해서 어떤 물량을 늘린다. 이적행위야. 얘네들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다 이적행인 거야. 얘네들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얘네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남북 교류가 이어지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개성공 이런 개 다 짜는 게 다 이적행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치?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친 박근혜도 이적행위한 거야. 어?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칠 때 조중동이 일제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북한에 원전 짓자.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중동의 가장 애킬레스근은요 자기네들이 쓴 지난 기사야. 조중동의 아킬레스근은 이명박근혜 때 원전을 대하는 자세,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대하는 자세, 그게 다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어?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북한에 원전 짓자. 도라이들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식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무식하다. 어? 정부가 그렇게 일개 공무원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서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각 부처의 어떤 이런 어떤 뭐죠? 플랜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담당 부서가 그거를 짜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무식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울 때 그래요. 어디 가서 이거 갖고 또 북풍놀이 하나 하고 저 일베나 벌레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 북한에 퍼주기니 또 원전 질라 그랬다 그러면요. 무슨 뭐 트럭도 한 대 들어가려 그러면 유엔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원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지을 수 있구나. 그럼 미국이 허락한 거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신을 차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이 말대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허락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였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 미국이 허락을 해주겠냐고. 어?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전을 정말 쟤네들 말대로 북한에다 원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 현재 북한에 원전이 지어지려면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그 원전이 평화적으로 핵 이용이 돼야 된다는 허가가 나야 되고요. 그러면 평화적으로 북한의 원전이 평화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먼저 선결 조건이 오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을 하고, 그쵸? 벌써 원자폭탄을 해외에 다, 없애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비핵화를 했고, 한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도, 오케이, 니네 비핵화 인정, 그 다음에 원자로 폐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야만 북한의 원전을 짓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핵 기술과 장비에 대한 미국의 원천 기술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핵 기술이나 원전 기술은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지만요, 그 근본적인 기술은 미국 기술이에요. 그쵸? 그 기술은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허용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이런 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북한의 원전 정도를 짓는다 그러면요, 북미 사이에 평화적 원자력 협력에 관한 협정, 즉 북미 원자력 협정이 먼저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북미 원자력 협정이 맺어지려 그러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미국 의회에서 북미 원자력 협정이 통과되려 그러면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들어봤죠? NPT 탈퇴해 있죠? NPT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국제 원자력 기구 알죠? 맨날 무슨 핵 사찰하러 다니는데 IAEA의 회원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사찰을 받아야 되고요.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나 핵물질도 제거가 완료가 돼야지 북한의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존나 어렵지. 이게 다 해결돼야 돼. 이게 다 해결돼야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원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 진짜 양보를 해서 김정인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해도 이건 도란프가 승인을 해야 되고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IAEA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NPT 그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말이냐고. 진짜 쌀이나 그런 것도 인도적 자원도 못 주게 하는데, 응?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다. 응? 이거는 조금만 알면 얼마나 저 무식한 정치 공세인지. 근데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되게 웃겼거든요. 그쵸?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야, 이제는 북한에다가 원전도 지을 수 있는 양 도람프도 이미 찬성을 했구나. 미국이 원천 기술인 원자력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고 모종의 협의가 있었구나. 그럼 미국도 빨갱이네? 이렇게, 아유, 죽으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맨날 이 좌파 샤키들, 그리고 빨갱이 타령하는 홍준표 씨가 이족행위 발언 뭐 터시 하나 안 틀리던데요. 이 좌파 샤키들이 이제는 북한에다가 원전까지 퍼주려고 하네요. 뭐 지랄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뭐 바른미래당 뭐 난리 났어요. 오세훈이 요즘 또 개소리 했다가 조선족 얘기했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북원전 추진 의혹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 대통령이 답하셨어요. 문재인 계속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러셨어요. 수많은 마타도를 받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마타도를 받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난 더 웃긴 게 있어요. 얘네들이요, 이 산업자원부 공무원이요,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뽀요이스라고 글을 썼대요. 이게 뭐 북한에 있는 그 원전을, 북쪽에 있는 뭐 원전을 얘기하는 건데, 뽀요이스 뭐 건설 뭐 이런 거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밀이다. 그 다음에 북원출해요, 북한 원전 추진위원회. 이게 폴더 이름이래요. 폴더 이름, 폴더 이름. 야, 내 폴더 이름 하나, 폴더 이름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폴더를 썼대요. 야, 미안한데 나는 폴더 생성할 때, 나는 그냥 폴더 생성할 때, 나는 그냥 폴더 생성할 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폴더 생성할 때 그냥 걔네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내가 내 화면에 있는 폴더 이름이 이거예요. 마도요. 내가 폴더 했을 때 걔네가 주는 이름이 마도요야. 그래갖고 나 그냥 마도요에다가 넣어요. 뭐 까마귀, 마도요, 까마귀, 뭐 딱따구리, 나 그냥 얘네가 주는 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또 마도요가 뭔지 뒤지는 거야? 나 그냥 걔네가 주는 거 딱따구리, 뭐 그런 거, 뭐 까마귀 그런 거 하거든요. 집밥구리, 저는 그런 거 하거든요. 그냥 굳이 나는 폴더 이름 막 바꾸고, 종달새, 나 뭐 그러는데 이걸 또 걔네가 비밀 폴더다, 그냥 한심한 종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김종인이가, 얘 이제 옛날에는 좀 저는 김종인이가 하는 거 보면 아 그래도 좀 고수다, 나름 정치판을 좀 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 여태까지 좀 그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저쪽에서 좀 위기에 처하면 김종인 그 모셔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 얘 이게 한계구나. 전두환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의 한계가 이런 북풍 공작이구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두환이나 밑에서 이 국보위 출신들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법적 대응 방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사항을 하나만 좀 드리면요, 이게 무슨 박근혜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요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 정치 분석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가서 댓글 싸울 때 이거 박근혜 때 만들었던 문서다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박근혜 때냐 아니냐 요거에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니네 말대로 하면 트럼프가 허락을 한 거네, 확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제 방송을 보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게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무식하다, 정부 조직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아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한번 매겨라.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김종인 씨가 원전 진실 안 밝히면 국정조사 불가피. 저는 김종인 씨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신을 차리자. 의석 꼬라지가 몇 석인지를 생각해라. 알겠죠?
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줄 알고, 야, 입만 열면 국정조사를 하게끔 하면 그게 되냐? 정신을 차리자, 김종인. 꼴랑 백석 같고, 무슨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고 하냐? 정신을 차리자, 김종인.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니들은 아무것도 못해. 니들 아무것도 못해. 정신을 차리자. 어? 의석 꼬라지하고는 진짜, 어? 제발, 니네 국정조사건 뭐건 니들 언제부터 니들이 인사청문회, 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정신을 차리자. 그다음에 이게 뭐 박근혜 때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싸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 쌓아주세요. 결국은 늘 헛다리 짚는, 그렇죠? 헛다리 짚는 국민의힘.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 통일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부나 산자부나 남북 관계가 굉장히 평화롭고 정말 철도가 놓여질 것 같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 같았던 2018년의 분위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안 그래요? 북한에 완전한 핵을 폐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화력발전소를 못 지어요? 삼성이 북한에다가 공장을 못 지어요? 이미 삼성도 뒤져봐, 검찰! LG도 뒤져봐! SK도 뒤져봐! 전부 어디에 해주나 개성뿐만 아니라, 어? 그쪽에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계획, 어? 막 짜놓은 거 있을걸? 그러면 이적행위네? 응?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 뭐하러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어? 북한에 삼성 공장이 들어가고, LG 공장이 들어가고,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대기업들은 플랜을 짜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삼성경제연구소랑 무슨 여기저기서 연구기관들, 통일부 연구기관들 연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응? 통일정책 상상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다리를 짚었다. 응? 원전은 딱 얘기할게요. 원전은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북한에 건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응? 만약에 이런 어떤 공무원이 생각했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게 왜 원전도 아니고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어? 말도 안 되는 원전은 누가 갖다 붙인 거야? 이게 원전 얘기가 왜 나왔냐? 검찰이 뭐죠? 산자부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어? 그 파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정신을 차려라. 응? 진짜 이건, 아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때, 응?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많은 마타도를 받았지만 이건 터무니없다. 이적행위 표현, 법적 조치 검토, 강경 대응. 뭐, 이 정도, 말 같지도 않은 거라서, 요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어우, 나는 이 얘기 듣고 참, 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상도 높아졌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제, 미국이건, 유엔이건, 신경 안 쓰고, 북한에다 뭐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는 거구나. 어? 아유, 말, 이거 진짜 국정 운영도,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 원전 지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거기 트럭 한 대도, 쌀도 지원 못 하는데? 유엔 안보리 때문에? 원전 지을, 그게 말이 돼? 그래놓고, 야, 그거 어제 신문 봤잖아? 그럼 미국이 동의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세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들. 어? 걔네들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알아요. 어? 말 같은 소리를 하자. 네, 스타타파의 심층분석. 예, 북한의 원전 건설 소설은 실패! 아무리 지지율 떨어지고, 응? 여기저기서 이제,
반전의 카드가 없다 그래도 아무리 또 선거철 됐다고요. 언제적 국보위 김종인 아니라 그럴까봐 또다시 북풍 들고 나왔다가 요즘은 니들 북풍 들고 나오면 역풍 맞아. 니들 뭐야 2018년 지방선거도 니들 북풍에 나간 거야 사실. 여태까지 니들 북풍으로 정권 유지하면서 살았지. 2018년도 트럼프가 그때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니들 아마 작살 났잖아, 작살. 제대로 된 북풍은 그때 맞았잖아. 정은, 나는 정은과 도저히 회담을 못해요! 라고 하다가, 이 갔나, 새끼? 오라 그럴 땐 언제고? 또안 한다는 언제고? 갔나, 새끼는 뭐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I love 정은!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선거 하루 전날! 그쵸? 선거 하루 전날, 갑자기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 두 군데 빼고 우리가 다 이기고, 전국에서, 구의원, 시의원 뭐야, 한90몇 프로 이겼을걸? 어? 그쵸? 다 이겼거든. 그때 제대로 폭풍 맞은 거거든. 응? 그게 제대로 된 폭풍이죠. 예. 정신을 차리자. 예. 아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줄 알아, 지금. 불쌍해 죽겠어. 네. 첫 번째 심층 분석 여기까지만 할게요.